춥다고 집에만 계실 건 아니죠? 제가 1월에 가볼 만한 곳 베스트 5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가족이나 연인분과 같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빠게네TV입니다. 제가 12월에 올린 12월에 가볼 만한 곳에서 온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구독자님들의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1월에 가볼 만한 곳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1월 가볼 만한 곳으로 전국 얼음 축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올 겨울이 춥지 않아서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음 축제가 썩 만족스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음 축제 말고 1월에 가볼 만한 곳 다섯 곳을 추리고 추려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모두 겨울에 직접 가보고 촬영한 영상이니까 영상이나 혹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월에 가볼 만한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남해 독일 마을입니다. 독일 마을은 경남 남해군에 있는 관광지인데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 근대화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 독일 거주 교포들의 정착 생활을 지원을 해서 실제로 독일 교포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이후에 독일의 문화와 전통 문화 예술촌을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천연기념물 제150호가 있는 남해군 상동면 물건리 이런 약 3만여 평의 부지에 남해군에서 한 30여억 원을 들여서 기반을 조성하고 70여 동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부양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건축은 교포들이 직접 독일의 재료를 수입하여서 전통 독일식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요. 독일 교포들이 생활하면서 독일에 가 있는 동안은 관광객을 위한 민박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면 독일의 풍경하고 음식 같은 것들을 접할 수 있고요. 바로 앞으로 시원한 바다하고 남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드라이브 코스인 물미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경남 남해에 가면 경남 남해 음식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멸치 쌈밥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식당에서 멸치 쌈밥 세트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멸치 쌈밥하고 멸치회 그리고 생선구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멸치회는 남해에서 처음 맛봤는데 이 조그만 멸치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커가지고 씹는 맛도 있었으니까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남해에서 숙박을 하신다면 국립자연휴양림인 남해 편백자연휴양림에서 하룻밤 묵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인 만큼 주변 환경도 좋고요.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독일 마을의 빨간 지붕하고 파란 하늘 그리고 시원한 남해가 보이는 경남 남해의 독일 마을을 첫 번째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곳은 대관령 양떼목장입니다.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대관령에 위치한 양떼목장은요, 이 넓은 초원 위에 양떼들이 뛰어다니는 정말 거짓말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사실 겨울에는 방목을 하지 않아서 양떼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겨울만의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매점 안에 있는 대형 장작난로가 활활 장작을 불태우면서 이 따스한 온기와 함께 겨울의 낭만을 선물합니다. 1년 중에서 5개월이 겨울인 대관령의 목장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장작불은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대관령 양떼목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목장인데요. 1988년도에 이곳에 대관령 양떼목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대관령 양떼목장은 이 원을 두르듯이 이 걸어가는 1.2km의 산책로가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특히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오두막은 화성으로 간 사나이의 세트장으로 촬영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원에 예쁜 피아노까지 갖다 놓아서 색다른 분위기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곁에 둔 이곳은 고원에 오염되지 않은 공기가 가슴속까지 스며들어서 어느덧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양떼목장은 풍경이 정말 이쁜데요. 목장 둘레를 따라서 만들어진 이 산책로를 따라서 여유롭게 걸으면요. 시원하게 트인 대관령 정상의 웅장한 모습하고 목장의 아기자기한 초진 능선이
한 손에 잡힐 듯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눈이 왔던 대관료 양떼 목장을 직접 다녀와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 파란 하늘하고 하얀 눈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양 먹이주의 체험이 가능해서 아이들에게도 재미있고 유익한 자연학습 체험장이고요. 양들을 쓰다듬으면 마치 부드러운 솜이불을 만지는 것 같습니다. 연인과 부부에게는 정기용 데이코스로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11월에서 2월까지는 오전 9시에 개장을 해서 오후 5시까지 영업을 하고요. 16시에 매표 마감을 하니까 방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대인 6,000원, 소인 4,000원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1월 가볼만한 여행지는 강화 루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화도에 다녀와서 영상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던 강화 루지입니다. 루지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에 있는 시설인데요.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 특수 제작된 카트를 타고 이 땅의 경사와 중력만을 이용해서 트랙을 내려오는 다이나믹한 체험 레포츠 시설입니다. 이 방향 조절하고 이 제동이 가능하고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쉽게 즐길 수 있는 무동력 바퀴 썰매입니다. 트랙 경사도는 완만하지만 이 곡선 코스가 반복되는 트랙으로 스릴감하고 속도감을 느낄 수 있고요. 보호구만 착용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입니다. 트랙 길이는 1.8km 이고요. 오션 코스하고 벨리 코스 총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강화 루지는 동양 최대의 규모이고요. 각 코스마다 품위와 재미를 배가시켜주는 360도 회전 코스하고 구간별로 이어지는 터널하고 낙차 구간이 이 바다를 보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루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곤돌라를 타고요. 길상산 정상까지 한 700m 구간을 통해서 강화도의 아름다운 서해 바다에 전경을 감상할 수 있고요. 이 UFO 회전 전망대에서 이 북한이라든지 인천공항까지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루지를 이용할 때는 장갑이나 목도리, 마스크 이런 간단한 방한용품을 준비하고 타는 게 좋습니다. 루지에는 짐을 실을 수 없으니까요. 이 간단한 짐만 챙겨서 올라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용요금이 다소 비싸요. 한번 가면 그래도 코스별로 한 번씩 총 두 번은 타야 되는 걸 뭐 추천드리는데, 이 주말 기준으로 루지하고 곤돌라 이회권이 어른은 25,000원이고요. 120cm 이하 어린이는 어른하고 같이 동반해서 타야 되는데 회당 4,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익스트림 스포츠로 추위와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리고요. 힐링까지 가능한 루지는 어떨까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1월 가볼만한 여행지는 바로 안성맞춤 랜드입니다. 안성맞춤 랜드는 2012년에 한 10만여 평 부지 내에 준공된 시민공원인데요. 안성맞춤 랜드 안에는 남사당 공연장을 비롯해서 천문과학관, 공예문화센터, 캠핑장, 사계절 설매장, 박두진 문학관, 그리고 넓은 잔디광장하고요. 야생화 단지라든지 수변공원, 그리고 분수광장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사당 공연장은 사실 3월부터 11월까지만 공연을 해서 지금은 볼 수 없는데요. 남사당 공연 같은 경우는 나눔하고 소통을 바탕으로 이 과거하고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 예술 공연입니다. 겨울이 진짜 캠핑을 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이 안성맞춤 캠핑장은 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텐트를 칠 수 있고 그리고 카라반도 있어서 캠핑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안성맞춤 랜드에 가면 사계절 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탈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코스가 있어서 수준별로 탈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월요일에는 휴무입니까?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안성맞춤 천문과학관에서 선생님들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엄청나게 큰 망원경으로 이 별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고요. 체험 코스 내에는 3D 영상 체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 4,000원, 어린이 2,000원에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혹시 캠핑을 하신다면 캠핑장에 이 텐트를 쳐놓고 낮에는 눈썰매를 타고요. 저녁에는 천문과학관을 가면 정말 알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정말 맛있는 설렁탕집이 하나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제일 오래된 100년 전통 안일옥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설렁탕집인데 이 시그니처 메뉴인 설렁탕을 비롯해서 곰탕이나 갈비탕 그리고 빨간 국물인 안성국밥도 정말 맛있으니까요. 혹시 안성맞춤면대에 가신다면 이 안일옥에서 식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1월 가볼 만한 여행지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세력 확장에 반발한 시민들이 교동하고 풍남동 일대에 이제 근대식 한옥들을 짓기 시작해서 지금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가치하고 가장 한국적인 풍광을 지닌 전주 한옥마을은요, 2012년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로 선정되었고 2016년도에 논리플래닛이 선정한 1년 안에 가봐야 될 아시아 10대 명소 중에서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은 2014년 이후 해마다 국내 관광지에서 최상위에 올랐고요. 국제적인 문화 관광의 명소가 되어서 한 해 1천만 명 이상 관광객이 다녀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면서 국제적인 문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대략 한 600세대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숙박을 하고 주변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관광지 같은 경우는 조선 태조의 어진을 모시기 위해서 1410년에 지어진 경기전을 둘러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에 있는 전동 성당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 성당 같은 경우는 1791년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님하고 권상현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여 세워진 성당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남부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유명한 순대국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조점 내 나무 피순대라고 하는 점포인데 이 매콤한 순대가 바글바글 끓여서 나오는데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아주 시원한 순대국밥입니다. 그 밖에도 전주 한옥마을에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한국집이라든지 삼백집 콩나물국밥, 그리고 원조 싸움이 치열한 이 초코파이, 간식거리로 먹기 좋은 길거리와 바게트 햄버거나 뭐 다우랑 만두 이런 것들로 입가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주 한옥마을에 갔을 때 먹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 먹은 건 포장해서 왔는데요. 그 중에서 조점래 남은 피순대가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하나만 드신다면 조점래 남은 피순대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월에 가볼 만한 곳 베스트 5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1월에도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라고요. 빵이네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빵이네 TV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